형 멀리 가라고. 오 마이 갓. 아이고 오 마이 갓.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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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너 맞추고 바로 출발하는구나. 설명은 들으셨어요? 설명. 고성이 일출이 진짜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산으로 올라간다. 아, 산으로 올라가. 아니요, 경남 고성이에요. 어? 어? 야, 씨야. 야.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 그랬어! 오지 말라 그랬어! 진짜 싸! 진짜 싸! 나 진짜 싸! 진짜 싸! 진짜 싸! 세르나! 그 쏘는 순간 우지 마! 너 어머니! 어머니! 우지 마! 너, 너에게 가족이 있다! 그냥 다 죽는 거야, 나!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 너 생각해! 너에게 가족이 있어! 어머니 생각해, 아버지 생각해! 우리 엄마 병원에 있어! 근데!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저 사람 좀 잠깐 보라. 너 우지 마! 같이 갈래! 잠깐만, 원하는 게 뭐야? 한 놈만 와! 자, 종민이 형 빨리 가. 종민이 형 가. 어 핸드폰 어, 들어간다. 어, 아저씨. 어 핸드폰 어, 들어간다. 어, 아저씨. 오지 마! 아저씨. 오지 마! 아저씨. 오. 오. 아저씨. 오지 마! 아저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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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수아 씨. 선생님 잘하셨어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빨리 가. 경남 고성이 있었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래 PD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럼 나는. 5시 24분에 경남 고성에서 일출이 떠서 지금 출발하셔야 되고요. 오 마이 갓. 여기서 일출 드디어 가족 있어. 이 제정신이야. 이 녀석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녀석아. 정여 씨. 정여 씨. 그럼 가서. 아. 네 경남 고성에서 일출 찍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야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내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할 거야. 씨. 다 다음 주에 봐. 와 그러면 잠깐만 지금 경남 고성으로 가서 정확히 어디 문수암 쳐보세요. 문수암. 문수암? 문수암? 암으로 가요 어디? 몇 킬로 나오니? 몇 킬로 나오는데? 그죠 암 무슨 암인 거죠? 돌인 거죠? 6시 6시간이요? 어디? 와 진짜 독하시네요. 어디서 어디 가요? 6시간이요? 우와 미치겠다. 너무 밑에 아니야? 국정에서 완전히 이거 500... 올라갈 땐 더 걸릴 거 아니야. 자 이제 그 VIP 경호팀의 경호 아래 딘딘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지 마요. 내 발로 갈 거니까. 우리 애가 조금 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딘딘아 마지막으로 좀 할 말해라. 다 기억해. 어, 너 울려. 나 가만히 있어. 다 다음 주에 와요. 나 다 기억해. 오 마이 갓. 현진아. 너 저 VJ 감독님 뭔 죄니? 현진아 가자. 진짜. 형 조심히 다녀와.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나는 창문을 내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는 야외 지심이니까. 어 야야인데 그거는 약간 썬루프도 열고. 어 그러네 야야니까. 어 근데 그거는 창문 좀 망가뜨렸으면 좋겠는데. 형 창문 열고 가래. 왜? 야야니까. 진짜 형들이 그랬어. 야야니까 창문 열고 가라고. 가요. 빠이빠이. 1박 예. 딘딘아. 딘딘아. 깜짝이야. 아! 딘딘아! 딘딘아!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들어가자고요. 어. 잘 가. 네. 조심히 가세요. 그 우리 또. 딘딘 누구 스타일리스트지? 스타일리스트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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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이렇게 좀 아쉬운 척 해줘야 돼. 딘딘아,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저 야야입니다. 그럼 너 따라갈래? 아니요. 야야라도 감사합니다. 어, 야야라도 야, 처음 들어본 말이야. 야야라도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 너무 무서운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요, 형님들. 오케이. 네, 가자고요. 실내 주침자들은 좋겠다. 아, 엄청 좋겠네요. 저희는 완전체로 다 모였습니다. 네. 자, 내일 기상 미션 알려드릴게요. 네.
베이스캠프에 아까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있었죠? 예, 네. 후추. 네, 후추. 내일 기상 미션은 후추와 애정도 테스트. 내일 기상송이 울리면 마당에 나오셔서 저희가 표시해놓은 위치에 양반다리로 앉아 계시고요. 양반다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두 분께 아침 식사 드릴 겁니다. 네. 와우. 이거 전화하면 욕할 것 같은데, 형이. 어, 그래. 어? 뭐야? 나 표정 봐. 많이 화가 났네, 신영이. 뭐야? 왜 이렇게 신이 났어? 너가 좀 안 나겠니? 이정규 뭐해, 이정규? 이정규 씨! 아니, 왜 안 자? 너 창문이나 좀 열어. 야, 야, 야야에 걸렸으면 야야잖아. 야야잖아. 창문 열고 가야지, 야야인데. 오이씨! 솜주먹! 빈디나, 저기 고성 가면서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 알았지? 아니요, 충분히 납득이 가고 가시는 길에 내가 볼 때 세윤씨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와. 고성 가면서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왕복 12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봐. 나 갈게. 그래. 오케이, 안녕. 바이바이. 잘 가. 아우, 야. 지나치 침 좋아요. 아우, 진짜. 고생 많았네, 소락산 같아. 아니야, 너무 고생했지, 이거. 아니야, 난 솔직히 재밌었어. 아, 내가 언제 양놀이를 해보겠어. 우와! 내가 좀 스페셜하긴 하다. 오, 형 그렇게 끌려가고. 우리 밥 먹을 때 계속 눈치 봤어요. 잘못해서 끌려갈까봐. 언제 먹으면 끌려갈까봐. 그래서 사진 흔들렸다고. 흔들리겠지, 그렇다고 흔들 나이가. 입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이번 팀은 야야를 좋아하네. 텐트가 없나 본데. 일단 들어가자. 와, 나 옷을 맺힌 것 같은데? 옷을 맺혀볼래. 진짜요? 오. 와, 축축해. 야, 일단은 코하고 있지? 네. 얼굴 있지? 얼굴을 봐야 돼. 얼굴을? 어. 왜 그러냐면 네. 입술 맺혀. 아. 코랑 얼굴에요? 어. 거짓말. 근데 이제 안에 이제 팩이 있잖아, 팩이. 네, 형, 나는 팩을. 너무 뜨겁더라고. 아, 그리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면 다 안 닿았단 말이야. 네. 안 닿으면 괜찮아. 근데 이제 살짝 닿으면 딱 돼. 그렇게 잔다고요? 오래 두고 있으면 뒤어.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절을 내가 잘 하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어, 형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항상 통해요. 그쵸, 형? 형 그렇지 않아요? 어, 맞아. 형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저는. 나도. 우리가 그 컴플렉스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가 공통점이었지. 맞아. 너 어디서 책 많이 안 읽었니? 아니요, 읽었어요. 왜? 네. 근데 어떻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저는. 아, 맞아. 네. 생각이 너무 많잖아? 네. 그러면 막 다른 것들이 막 튀어나온대. 맞아요. 그치? 네. 동시에 막 튀어나올라가니까 네. 애들이 막 더디는데. 맞아요. 아, 고생했다. 아,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명이나물 진짜 맛있었어요. 네. 맞추고 도수 치러 가도 뭐 하냐고 해서 다 뭉치네. 어우. 여기 경치 진짜 좋죠? 예쁘긴 하네요. 아, 씨. 예쁘면 안 되는데.
어, 예쁘긴 하네. 와. 아, 예쁘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오늘 일출 시간이 5시 24분이거든요. 어. 해 뜨는 거 좀 기다릴게요. 와, 예쁘다.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놨지? 와. 아니, 예쁘다. 우와. 와, 무슨 한 1, 2분 간격으로 이렇게 날씨가 밝아지냐? 해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좀만 있으면 저 위로 솟지 않을까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구름으로 가려진 거 아니에요? 수증기 때문에? 그쵸? 아니, 이쪽도 잘 안 보이고 저쪽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저기서 위에서 이렇게 쑥 나온다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해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보일 것 같아요, 왠지. 어, 말 좀 해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6시간 동안 여기 왔는데, 지금.